9.18 평화만국회의 때의 약속. 2014년 9.18 평화만국회의 때 정치인들은 평화국제법을 제정할 것을, 종교인들은 종교가 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하나님 앞과 세계 만민 앞에서 약속하였다. 이후 HWPL 국제법 제정 평화위원회에서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선언문을 만들어 온 세계 만인에게 알렸다. 그리고 현재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12지파장이 새언약 계시록의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해 지구촌 각국의 목자들과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다. 해외 목자들은 이 계시록 증거 말씀에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신천지와 MOU를 맺고 있다. 하나 한국의 목자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명예와 권세에 사로잡혀 아무 반응이 없다. 이럴 수가. 계시록 16장을 본 바 이 땅의 배도자와 멸망자들이 전쟁에서 짐으로, 그 영들이 온 세상에 있는 자기 소속의 영들을 전쟁터로 불러왔다고 했다. 그래서인지 계시록이 이루어진 이 땅의 한국 목자들은 새언약 계시록이 성취된 것에 대해 상관치 않고 있다. 하나 이 계시록 성취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다.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하신 말씀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. 한국의 목회자들이여, 성경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? 죄가 많을수록 더 회개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. 이제는 하나님도 천국도 영생도 포기한 것입니까?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. 지금이 그러합니다. 새언약 계시록의 약속은 초림 때 뿌린 씨의 익은 곡식을 추수하고 인쳐서 새 나라 새 민족 12지파를 창설하고 천국과 하나님이 이곳에 임해오사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과 마귀 곧 용을 잡아 가두고 하나님이 지구촌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. 그리고 성도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영들과 결혼하여 첫째 부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. 한데 왜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? 이유가 무엇입니까?